미생물을 계속 쓰게 되면 미생물을 갖다가 쓰게 되고 그 전에보다 이시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미생물 쓰기 전에 이시 이 토양 이시가 얼마 나왔습니까? 1.2, 1.1 이렇게 나왔어요. 미생물 속에 소금이 들었을 수가 있대. 미생물 발생에.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살금살금 나빠진 게 많이 나빠졌다는 거. 있는 나무도 생기고 나무가 그 미생물 그걸 안 쓸 때보다도 나무가 수세가 떨어졌어요. 쓰지 말아야겠네. 예? 쓰지 말아야겠어.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미생물 배양할 때 뭐가 들었냐는 거죠. 잔재가. 미생물도 소금은 남겨놓거든요. 예, 소금 들어가죠. 미생물 발 때 소금 식인 거 그걸 왜 쓰냐고. 농사 망치는 거죠. 육지부에서도 그거 지금 미생물 발생할 때 소금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생물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리 가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없던 게 이래 묘목 심으면 1년씩 심으면 쭉 잘 크지 않습니까? 이건 도로 오그러져 버린 줄어드는 거죠. 나무가 더 작아져 버린. 이게 작네. 이건 무사 잘라버리려고 이걸 심었어요. 요건 왜 심었어요? 아 이거 예. 2m 간격이니까요. 예. 나무가 금방 수확량이 크니까 하나 빼야 되는데 수확량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2.5m 심겨갖고 예. 간격을 넓혀보려고. 아. 정식 5m만 들어보려고. 5m 예. 예. 아, 2.5m 심어가지고 예. 다음에 5m 되게 하려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가리 가다가 지금 미생물 3년 쓰고 나니까 뭐 6.0까지 갔다고요. 예. 6.0이 가면 이미 그 작물이 그 장애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염류식재니까 가리비를 가리바다 인상 가다니까 일산 쓰고 예. 질소비료만 좀 그 질소비료를 써도 그 양이 미비하다는 거죠. 너무 적게 써서 뭐 풀이나 잘 클 정도지 얘가 먹을 정도는 부족하다는 그 풀하고 뿌리는 경합하는데 얘는 더 잘 먹겠죠. 그 얘가 먹고 얘가 먹을 양이 적은 거죠. 밀감이. 그래서 미생물 발생시킬 때 배양할 때 소금을 썼다면 우리 밭에는 분명 가리 가다가 일어난다. 가리 가다. 그래서 김천에 가면 사이마스케 농사 짓는 분들이 가보면 말통이 많아요. 말통 절대 쓰지 마라 그러는 지금. 농협에 가면 비료가 제일 싸다. 말통 농사는 하지 마라. 잎으로 주는 거는 대사작용에 원활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데 돈에 비해서 뿌리로 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비료가 뿌리를 잘 먹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해라. 그러면 이게 300평당 요소비료 한 달에 몇 킬로 주면 적당할까요? 300평에 한 번씩 이상 줘야죠. 한 달에 한 번? 예. 그러면 10킬로. 아 여기 몇 평이면 10킬로? 750평이니까. 750평이면 1200평에 50% 썼는데 예, 한 30% 써야 된다고 그래. 글쎄. 그러면 30, 나무가 너무 좋아지가지고 30평에다 2년 쓰겠어요. 2년. 2년. 2년도 더 써요. 지금 2년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미생물 더 써가지고 배양할 때 쓴 소금이 계속 나온다면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 있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인산이 또 없어지거든요. 퇴비를 안 주면. 그죠? 퇴비를 안 주고 요소만 주면 인산이 없어진다고요.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회장님 집에는 인산이 많아요. 여기 심부자마자 이것도 청태가 바로 끼거든요. 지푸르게. 인산이 많아, 이거는. 아마 인산 많은 거는 여기 제주도 토양이 구형성 인산이 함유가 높으니까 이 나무가 흡수 못하는 줄 알고 여기가 그 저 인산을 안 쓰니까 해결하더라고요. 키위밭에서 요소만 1년에 평당 한 5부 이상 쓰니까 3000평에 280% 썼는가 하여튼 근 10% 가까이 쓰니까 돌멩이에만 새파랗게 청태 끼지 바닥에는 청태가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 작년부터는요 이게 1500평인데 예. 용성비가 20% 이상을 안 썼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용성비도 자체를 쓰면 인산이 많은데 왜 또 써? 가 들고 다니 인건비만 들죠. 인산이 많은데 왜 용성비 포대를 들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여기 이제 다 가리가 풀리고 나면 다음에 퇴비염은 인산이 오기 때문에 용성비는 굳이 필요 안 하다고 보면 되죠. 용성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가 했는데 도리어 해가 됐다. 그죠? 약이 된 게 독이 되버렸네요. 약이 된 게 독이 되버렸네. 독이 되버렸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저 밀감 연구소에도 농촌진흥청 소속이 거기 가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하고도 일부 대화를 했지만은 회장님 집 소개해 줘서 제가 왔는데 회장님 집에 역시 와보니까 말통이 이렇게 주릉주릉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통이. 요거는 예. 나뭇가지 유인시키겠습니다. 뭐 그렇든 말하든 말통 들고 다니고 뭐 밑에 불을 엮고 한 집 치고 그래 잘 된지 많이 못 봤다. 저는 그래, 나뭇가지 유인시키겠습니다. 뭐 그렇지 말하든 말통이 많은 집 가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효과를 못 얻더라. 그 절대적인 거는 저 토양에서 먹어야 되는 질소 인산가리비. 근데 우리가 토양 분석하면 질산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질산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얘를 맞추냐고요. 그 가리가 좀 많으면 많으니까 어떻게 처방하세요? 그거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비로 질소 분가 해결이 안 나더라는 게 대한민국 전역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도 저 황금말랑법 이래 농업의 현장 기술을 제주도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기술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1차 농업 산업이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을 개선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황금말랑법에 뭐 자재를 쓰고 안 쓰고는 다음 문제고 토양 밸런스는 일단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그 오면 다 그 농업에 강의도 하기도 하고 농가를 돌면서 제가 현장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끝났죠.